불을 피울 때 가장 좋은 도구는 역시 라이터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빨리 불 피울 수 있는 도구죠. 누구나 쉽게 특별한 사용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휴대도 편하고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근데 제가 파이어 스틱 사용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익혀놓은 이유는 물론 불 피우는 어떤 속도 면에서나 뭐 가격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라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 우위에 있죠. 라이터 가장 큰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안에 부싯돌이 적게 되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라이터의 기능 자체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보안 케이스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보니까 충격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아웃도어 활동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인데 주머니 넣어놨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미끄러지면서 바이어를 했는데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금이 가가지고 가스가 다 나가버리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다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 혹한 상황에서는 그 혹한기 그러니까 영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 가스 기화율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잘안 붙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다음 또이 바람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불 붙더라도 코끝 작은 바람에도 이제 쉽게 꺼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특히 바람이 많은 분한테 이제 총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정말 완벽하게 바람을 차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불 피우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고 실제 라이터로 불 피우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파이어스틱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라이터가 가진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일단 방수가 되고요. 물이 젖더라도 습기만 닦아내면 물기만 제거하면 바로 또 불꽃을 튀겨낼 수 있습니다. 순간 온도가 2500에서 3000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식기만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 휴대할 수 있다면, 휴지 같은 것도 정말 좋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금방 또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온도 아무리 떨어져도. 그다음 내구성이 상당히 좋죠. 이건 잘 부러지기도 어렵고, 부러진다고 해서 남은 부분에 불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휴대 보관성, 그다음 이동의 안전성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라이터 같은 경우에도 고온의 폭발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보관하면 이제 터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그 파이어스틱 같은 경우는 폭발 위험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이걸 불필요하기보다는 이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백업을 놔뒀을 때 휴대 보관성, 안정성, 폭발 위험도 없고 보관하기 좋고 휴대성이 좋고 그다음 바람이 불든 아무리 날씨가 춥더라도 발화할 수 있는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어스틱을 많이 추천드리고, 사용 방법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놓아야지, 실제 상황에서 불을 이제 쉽게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평상시에 연습해두면, 비상상황에서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같은 경우는 불 피기 정말 쉬운 도구라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물이 있으면 물컵에, 습기만 잠깐만 닿더라도 불이 안 붙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파이어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물에 담궜던 관계없습니다. 물론 파이어스틱도 물이 젖었을 때는 이제 불꽃이 튀지가 않죠.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옷 내피에 있는 뭐 마른 천, 속옷, 뭐 옷을 그냥 쓱 닦아줘서 물기만 제거하게 되면 이제 바로 불꽃이 튀죠. 그래서 이런 마른 그 부식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만 뭐 보관하고 휴대하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휴지 같은 걸 이용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젖지 않은 마른 풀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뭐 나무 가지를 얇게 페더스틱으로 만들어서 여기 만들어 놓게 되면 파이어스틱 불 피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라이터가 이제 물이 젖었을 때는 이제 지금처럼 불이 지금 안 붙는데 하지만 라이터도 바람이 안 불고 여건이니까 그 마른 부식기도 준비되어 있고 뭐 안에 가스도 아직 있고 뭐 부러진 부품이 없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라이터 자체 이 습기에서 지금 부싯돌 내부에 있는 라이터 자체 부싯돌만 젖었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냐면 여보세요?
물이 적어져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옷의 마른 부분에 좀 밀면서 요 현은 돌기가 있으면 돌기 돌려주는 여기 돌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조금씩 밀면서 그 안에 물기를 털어내면서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시키면서 그요 안에 돌기랑 안에 부싯돌 마찰시켜서 이제 그 똑같은 원리죠. 이 부싯돌에 페로세늄 합금의 원리 똑같은데 그것이 이제 가스를 전환시키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서서 밀면서 소리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불꽃 튀기지 말고 서서 밀면서 마른 옷 부분에 대고 찌익 돌면서 이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보세요. 다시 보여드리죠. 이렇게 하면 습기에 젖은 라이터는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건 되게 많이 어떻게 라이터를 다시 살리는 빠르게 사용할 수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찾아낸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습기에서 돌이 젖어서 된 라이터는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라이터의 단점, 휴대용 라이터의 단점은 이제 바람에 취약하고요. 그다음 폭발 위험성이 있고 내부 용기에 깨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가스가 나와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또 물론 제가 예전에 그제 블로그에도 한 4, 5년 전에 올렸던 거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돌, 가스가 없더라도 라이터 깨져서 가스가 없더라도 또 돌로 또불 붙이는 돌만 부싯돌만 여기서 불 붙인 걸 제가 광고를 보여드린 적 있죠. 그렇게 해서 또 라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불 피울 때 가장 좋은 거 좋은 도구는 아무리 모두가 뭐라고 해도 라이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점,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신뢰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휴대용 라이터는 조금 취약하다. 그래서 요걸 좀더 개선한 부분이 어떤 게 방수 라이터도 있죠. 그다음 뭐 지프 라이터도 있긴 한데 지프 라이터는 방풍이 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지프 라이터의 단점은 기름이 빨리 이게 발산되고 방수가 안 됩니다. 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프 라이터 같은 경우는 그 계속 그 기름을 이렇게 많이 계속 충전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죠. 물론 어느 거나 다 똑같은데 꼭 필요할 때그 기름이 없을 상황이 있죠. 물론 주기적으로 채워주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가스 라이터보다 사용 시간, 그러니까 빈도에 비해서 너무 빨리 충전해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단점을 커버한 것이 방풍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좀더 좋은 대안은 이제 그 방수 터보 라이터가 있습니다. 윈드밀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방수 터보 라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를 충전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 말고 방풍과 방수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비상용 불 피우는 도구가 되어 있죠. 신뢰성이 있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라이터를 이제 분산해서 이제 비상용품의 BOB 아니면 차량에다가 이제 분산해서 이제 놔두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개인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도구 중에 쉽고 싸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빠른 불필요한 도구는 역시 라이터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런 파이어스틱을 백업으로 여러분들이 비치해두고 아니면 뭐 등산에 등극할 때 이런 라이터 들고 가기 부담돼서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라이터를 잘 챙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어스틱을 챙겼다가 비상 상황에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쓸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해 두신다면 정말 의미 있는 생존 도구가 바로 이 파이어스틱입니다.